아껴야 잘 산다. 자타공인 짠순이. 평생 11111 일밖에 모르고 사는 시어머니. 일하는 벌거지인 줄 알아, 내가 일하는 벌거지. 일하는 소고. 그것이 억울해. 어머님 스스로 그걸 하신 거지. 그걸 이제 몰라준다는 그런 어머님 자격지심 같아요. 일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뒤치닥거리는 늘 며느리 몫으로 돌아가는데. 일 벌리는 사람 답답해서 원했어. 왜냐면 나 계속 일, 집안 더 스트레스 많고 안 보고 싶어요. 속 마음을 몰라줘요. 그래서 서운한 시어머니. 진짜 다 원통하게 사는 거. 앞으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줘. 아, 우리 자식들 다 기다리는구나. 후딱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밤 좀 먹게 해주고. 대화는 늘 상대방 잘못으로 끝나요. 맨날 어머니 잘못해서 나는 해볼 거 아니야? 내가 뭐냐 항상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없잖아. 내 생각 나 잘못 없어. 그래서 왜 내가 죄송해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뭐 이혼하네 만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 서로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네요. 이 고부, 갈등의 깊은 고를 풀어내고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군침 도는 비빔밥의 고장 전주시의 조용한 마을. 새벽부터 불을 밝힌 곳이 있네요. 새벽 6시인데 일어나셨네. 아유, 부지런하셔.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문보덕 여사입니다. 대체 무슨 일 하세요? 한 5일이나 6일 한단 게 한 날에. 안 나간다고 집에 붙어있진 않으시죠? 아니, 안 붙어있어. 산에도 가고 약속해로 택배까지도 가고 있지. 집에는 안 있어. 매일 그 나가시는 거예요? 응, 매일 나가. 집 있으면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폭풍이요. 일 나가시기 전에 빼놓지 않는 건 허리에다가 파스 붙이는 일이에요. 비교통사가 안 나서 안 아팠어. 제정약도 안 먹었어. 앉았다 서기가 제일 무서워. 서서 댕기는 건 댕겨. 하루 좀더 해도. 4년 전에 쓰레기차에 허리와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네. 일터로 가시나 했더니 재활용품을 모으시는 문보덕 여사. 돈이요? 이게 돈. 주세요지. 맨날 추운 게. 오늘 안 좀 썩었어. 맨날 이거 하나는 추운이니? 아이고, 알떨어셔라. 저런 거 하면 나도 웃었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저런 거리요. 했는데 돈이 원체 다급한 게 차비를 달라고 저걸 해주더라고. 2만 원, 2만 5천 원. 많이 벌 때는 이렇게 벌고 못 벌 때는 만 원도 못 벌어. 이곳이요, 문 여사의 일터입니다. 남자들도 해내기 힘들다는 건설 현장의 일을 척척하세요. 몇 년 하셨어요? 이거? 횟수로 따지면은 한 20년 하고, 날짜로 따지면은 한 10년 이짝 저짝. 왜 차이가 많이 나요? 중간에 응? 쉬었던 소리예요? 아, 지난가서 농사진이라고. 밤에는 아직 일만 있지, 나는. 일. 촌에서 그냥 달 보고 밤 메고 달 보고 논 메고 달 보고 나락 비고 달 비고 못 뛰고 그렇게 했어요. 돈이 된다 싶어서 뛰어든 건설 현장의 일. 10년째 베테랑 다 됐지만 가족들은 늘 일만 아는 사람으로 알아요. 일이 하고 싶어서 일만 하는 줄 알고 자식들이 아 우리 엄마는 일 밖에 몰라. 우리 엄마는 일만 하고 싶어. 그러는 거라서 억울해. 이 나이에 누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솜씨가 좋다 보니까 찾는 데가 많죠. 여보 여보 다 내려가자고 오늘. 빨리 알아들으시면 뭐든지 그러면 이것을 해야 뭐 또 저런 것들을 바로 알아들으든지. 휴전수가 빨라요. 머리 휴전수가. 그런 게 7살 먹었는데 너희 얘기지. 뭐 시키고 그냥 큰 분이 우리 7살 먹었잖아 내가. 문 여사의 진가를 알아주는 건 역시 동료들입니다. 같은 시간 수업 중인 14년 차 필리핀 며느리 이윤지 씨,
아이가 없는 윤지 씨가 7년째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 거는요, 가르칠 때라도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 친구 중에 아이 많은 친구가 있거든요. 필리핀 친구 중에. 그 친구 부럽다. 그냥 학원으로 가도 되거든요, 사실상. 라니 선생님이.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을 보는 게 더 좋아서 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아이를 원했던 윤지 씨.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남편 닮은 아이를 낳는 건 어쩌면 모든 여자의 바람일 텐데 안타깝게 윤지 씨한테는 허락이 안 되네요. 나 아기도 갖고 싶고 근데 아이라는 말만 나와도 말문이 막히는 윤지 씨. 아기 입양, 아기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만 힘들어요. 입양하면 왜냐하면 이거 상태 우리 집에 내가 혼자 그다음에 아기 두고 키우는 사람 그다음에 또 우리 생활 모든 생활 잘 몰랐잖아요. 하고 싶은데 나만 서운해. 그래서 공사 현장 일을 마친 문 여사가 바삐 어디론가 향하는데 어우 씩씩하게 걸으시네. 집 딱 들어가면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해하여? 그 맘이지. 술 먹고 많이 잊어먹었어. 왜 그래요 너는? 왜? 왜? 맞을래 너? 아우 새벽부터 움직여서 피곤하신 만도 한데 금세 집을 또 나가셔. 도착지는 재래시장. 알뜰살뜰 박수를 모으는 문여사. 아우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해. 손님들이 일부러 놔주시나 봐요. 응 좋아. 이렇게 세 집에서 좋아. 다른 집은 안 좋아. 다 있어. 나도 왔어. 한 잔 줘봐. 내가 뭐라고. 아까 집에 들어갈 때 그럼 완전 딴판으로 애교까지 보이면서 주거니 받거니 지인들하고 술판을 벌이세요. 아이고 야 언니들 술 안 했냐? 표정이 확 피셨어. 내가 편이야. 오는 사람 한 사람 술 받아주고 오는 사람 한 사람 웃음 웃게 해주고 내가 또 대화도 해주고. 집은 좀 편하지 않아요? 혼자 가서 노선 쓸쓸하지 멋이 편이요. 말대화가 어디야 멋이 뒤야.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도 털어놓으십니다. 난 여울자 말할게. 그것이 아니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올 때는 누구를 보고 갔겠어? 우리 식구 보고 왔지. 근데 내가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이 아니더라고. 난 애들이니까 몰라요. 너무 더 억울해. 우리 사돈이 나서려고 왔잖아. 내가 또 차리려고 노력을 해요. 다 접었어. 아까도 몰라. 잘했어. 이제 우리 며느리가 그랬더만요. 예수님 가서 이제 우리 며느리 사돈이 술하는 데 갔어. 갔더니 어머니 왜? 엄마하고 똑같이 해드릴게요. 안 돼. 조금 이해해야지. 에이 며느리한테 쌓인 게 많으시구나. 어떡해. 친정어머니가 계셔. 친정어머니가 어디 비 맞고 섰다 가면은 갈 거야. 근데 나는 비 맞고 섰다 해도 못 가. 그 소리가 좀 서운고 바지를 새로 샀더만. 친정어머니 뭐냐 그러면은 어머니 엄마 바지가 없어 하나 샀어요. 그러면 저도 좋고 나도 좋고 잘했다고 그러지. 내가 너 왜 그 바지 샀댔는데 그러고 써? 내 눈으로 보이는데 그 거짓말을 한다 그거야. 저는 어머니도 뭐 엄마처럼 왜냐면은 나 내 친정어머니 없으면 그럼 어머니한테 잘해요. 친정엄마 못 만나고 근데 그렇게 잘하면 안 돼? 자기 것만 내 자신이만 내 자신이 어머니 나만 보상해. 나만 보여야 돼. 나만. 취기가 오를 쯤 집으로 향하는 문여사. 얼마 전에 대문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집안에 있는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돈! 문 좀 열어줘. 문 열으려고 문.
탈국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문 열어줘요. 죄송합니다. 사돈, 광래 안 왔어? 너? 라니? 어. 올라가세요. 밥. 아니, 나 밥 안 먹어. 아들 레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영 서운한 문여사. 같은 집에서 살지만은 언제부턴가 가족끼리 대화가 사라졌대요. 이렇게 일주일 서로 못 본 적도 있대요. 내가 죽어야지. 아유. 살아서 뭐돼. 가방도 내 팽개치고 만사가 귀찮으시구먼. 이대로 살 때가 많아. 저녁은 안 드세요? 누가 쥐어 먹지? 아까 사돈댁이 밥이라고 밥? 했던... 그런데 밥 사돈한테 얻어먹기엔 좀 껄끄럽지. 우리 코리안 말로 미안해. 며느리한테 넘어가 사돈한테 넘어가 천지충하지. 저녁을 굶은 채로 누워버린 문여사. 아유, 이렇게 또 서운함만 쌓여갑니다. 지들이 바쁜 게 아들 며느리 혼자 버는 게 말을 안 하고 며느리 그때까지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았어. 학원 가요 그럼 끝이고 또 갔다 와. 갔다 와서 이제 또 이제 내가 말을 시키려고 또 갔다 와. 집에서 이제 마당 치워. 마당 이제 박스 같은 거 캬. 그 시간 돼서 이제 오냐? 네. 그럼 올라가. 올라가면 밥솥을 아니여. 올라가 내가 올라가서 야 밥 줘. 밥이요? 잠수해야죠. 그때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뛰어다 죽고 싶어. 며느리한테 고개 숙이려면은 죽는 건 안 가죠. 사실 말이지 그대로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녹초가 된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어요. 이 시간에 들어와요? 평소에도? 그 목요일만. 목요일만요. 다른 요일에는 일찍 들어와요? 다른 요일은 보통 9시. 근데 내일은 10시. 1층에 들려서 시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갈 법도 한데 곧바로 2층으로 슉 들어가는 며느리. 그래도요,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시어머니의 저녁 식사 여부예요. 넣어야죠. 보통 8시 이렇게 하면 밥 먹으냐. 근데 때때로 전화 안 받으면 그냥 자고 있어.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 중이자 주무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윤지 씨가 1층으로 내려가 보는데요. 어머니 누구 통화요? 아 동생 며느리 누구? 경희 엄마. 아니요, 밥 먹으려고 밥 안 먹어. 며느리야, 몰라. 어디 피드들이 왔는가 해, 어떤. 어? 아이고, 나 문이 나! 그럼 밥 안 먹어요? 생긴 안 먹던 밥을 인자 먹어. 그래서 밥 안 먹으려고요. 저녁 식사 챙기려고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목소리. 참 속상하겠다. 나 도와줘야 돼. 아니면 나한테 이야기해. 어떡해요? 그럼 단단하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내가 또 끌고 싶어. 내가 알아서지만 근데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놔볼라. 때때로 안 보고 싶어. 집에 열어하면 안 보고 싶어요. 저 다 한다고 하는데 왜? 계속 나중에는 그거 몰랐냐? 알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모른다고요. 내가 하기 싫다 그거지. 말은 안 해도 그 표현이요. 하기 싫은 게 외국 사람 핑계로야. 다음 날. 미안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바삐 준비 중인 윤지 씨와 친정 어머니. 아니 근데 문 여사 어디 가셨어요? 같이 준비 안 하시나?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아? 뭔 전화 왔던지. 어? 요리한다고 전화. 뭔 놈의 전화가 와? 6시에 하면 어머니 거 먼저 차려야 돼. 밥도 없어 봐봐. 밥은 어떡해. 그래서 엄마가 밥 우리 집에 만들었어. 일찍 갑자기 와서 밥 한다고 하더니 왜 늦게 와갖고 난리야? 제사 지낸다고 전화. 우리 샤바니. 어머니는 아니? 나 아니요. 왜 안 와?
무슨 소리야, 내가 아픈데. 내 몸도 귀찮아 죽겠구만. 어머니, 모기 그냥. 어머니, 닭고 드세요. 뭔가 거꾸로 된 느낌이에요. 며느리가 지시하고 시어머니가 따르고. 좋아? 많이 춥다? 거리 갖다 놔. 빨리 닦어, 모기? 안 죽고. 그래도 시키니까 하시네. 어려웠을 텐데 제사 음식을 다 알아서 준비하는 며느리 정말 기특하다. 근데 슬슬 시비 거는 시어머니. 이거 사왔어 저? 어? 전 이거 사와? 아니요. 언제 붙였대야? 응? 아하, 오후에. 시어머니의 트집은 계속됩니다. 아유,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러셔. 뭐 하려고? 시쳐? 나물. 뭔 나물? 콩나물. 그냥 놔, 그냥. 이거 뭐, 이거 뭐 고사리가 하야? 양념 안 했어? 시쳤어, 몇 번 시쳤어. 응? 몇 번 시쳤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직접 고사리를 볶는 문여사. 며느리한테 진작 좀 알려주시면 좀 좋으셔. 나는 그 뭐지 꼼꼼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몰라요. 나한테 일 막혀. 그래서 일 막혀면 나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근데 그 너무 답답해하고 그래서 나 많이 울고도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제사상이 차려지고 또 문여사 보이지 않네. 어디 가셨지? 앉으세요. 내 거. 그거 안 좋아. 아드님이 왔잖아. 아이고, 아들이고 뭐시고 추워. 아드님이 왔어요. 기도만 해. 며느리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앉는 문여사.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며느리가 고맙죠? 한 번은 이런 소리 해도 괜찮아. 한 번은 술을 벙땅 먹고 방다 토하고 방다 어디서 똥을 샀어. 얼마나 퍼먹었는가 몰라. 그대로 내가 술 좀 조심 뭐지. 어디서 똥을 샀는데 그걸 다 시키더라고.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군담 한마디 안 하고 그걸 다 시켜. 시키고 시켜갖고 싹 가리피워갖고 방에다 넣더라고. 우리 아들은 안 보고 저 나가고 에이 가 나가고 우리 며느리는 어머니 어쩌고 할 수 없지 가고 치우더라고. 그 뒤로 미안해갖고 며느리한테 말도 못 시키고 있었는 게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런 척하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고맙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고마움은 표현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 고부 서로한테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주말입니다. 집에 붙어있기는커녕 길을 나서는 문보덕 여사. 어디 가세요? 혼자 집에서 어디요? 바람도 이렇게 싹 쐬고. 진아는요, 사베라 문여사의 남편이 살았던 고향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자주 찾으신대요. 아, 못 올라오고 내려. 한참 상하는데. 뭐가? 원래 다 살려놨거든. 안 죽였어. 언제 와 살라고 오는 게. 여기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그 생각을 먹고 있지 지금. 살아생전의 마지막까지 남편이 머물렀던 집. 생계를 꾸려가면서 병든 남편을 돌봤던 긴 세월. 문여사에게는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제일 힘든 건 뭔가요? 제일 힘든 거요. 들떡 같아서 일을 하고는요. 이제 일을 하고 와. 일을 하고 오면은 영감님이 뭐하고 왔냐 소리. 그대로 힘들어. 나야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막 일을 하고 오면은 뭐하고 와 그래요. 나는 폭풍에서 그래요. 나 일하고 왔어. 나 그 소리 많이 했어. 또 장인을 가지. 장인을 가면은 무슨 자기 혼자만 먹어. 나랑 둘이 가도 혼자만 막 먹어. 나는 먹을 것을 안 먹고 새끼들 여기 찐빵 사다 주려고 이렇게 애끼면은 자기는 그런 먹고 또 집에 와서 또 그런 걸 또 먹어. 너무 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부인하고 그래. 모처럼 쉬는 날 며느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청소에 나섰습니다. 아야, 얼마 썼어? 안 지금 깨끗해요 이거.
이번에는 방 청소. 아우, 내가 봐도 진짜 지저분하다. 어머니 집에 청소하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뭐 먼저 시원하는 거 힘들어요. 아이고, 이불을 터니까 먼지가 수없이 떨어지네. 씌워야 돼. 그냥 슬슬 쓸어도 엄청나게 나오는 먼지. 아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잠을 자셨어? 집에 있으니까. 근데 그 일만 왜 안 쉬웠냐고 이렇게 난 생각, 이거 말도 안 된 상태예요. 원래 우리 딸을 사러 변해요. 시어머니가 저질러 놓은 마당에 재활용품들을 치우는 거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몫입니다. 아유, 윤지 씨는 진짜 속상할 것 같아. 엄마는 그 뭐지 또 뭐 아프나 봐. 나 바람이 왜 이렇게 사는 거. 그때 엄마 많이 이야기해서 그냥 필리핀 가자. 그냥 우리 같이 살고 이렇게.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고부. 윤지 씨가요, 손톱 손질을 핑계로 시어머니한테 말을 겁니다. 어머니 일 아니면 이거 이쁘다잖아. 뭐 예쁘긴 예쁜데 나만 불쌍해요. 나는 이제 집 지키는 개 돈 버는 기계. 그럼 다른 일. 그전에는 엄마 좋아하는 거 간섬에 복숭아 간섬에랑 그런 거 사주던. 왜 안 사주냐? 안 사준 지가 한참 전에 엄마 후딱 죽으라고. 어머니 안 왔잖아. 근데 왜 내가 샀어? 아, 이것이 그냥 마음이 편하네. 내가 일 아니면 어머니 행복해. 그죠? 내가 일 아니면 집에만 있어. 그래요. 근데 내가 때때로도 그 뭐지 외로웠어. 일 없어. 그래서 나 나가는 거야. 애기도 없고 왜 안 나가? 나는 집 있으면은 복통이 터진 게 나가는 거요. 술 먹는 거요.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해요. 아우, 이 고부 어떡하면 좋아. 곁에서 지켜보는 윤지 씨 친정 어머니도 안타깝죠. 아니야, 나가는 거. 날 받기는 나긴 아니냐. 아이텍스 사 트라바호. 받다팅 파고드 나. 아야 랑 이유는 그리스도냐. 시험 나 그리스도냐 뭐하이.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를 않자 남편의 묘소를 찾은 문여사. 서러움에 폭발을 합니다. 난 원통이요. 왜 동관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 동관까지 내가 이렇게 하참하게 살아야 하냐고. 내가 이 집에서 사람 구실을 못했어? 다 했잖아. 난 비서들 가면서 다 했잖아. 사람 구실을. 누구한테 물어봐. 다 했지. 원통이요. 진짜 다 원통하게 사는 거. 앞으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줘. 아, 우리 자식들 다 기다리는구나. 후딱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밤 좀 먹게 해주고. 아,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디에요? 그 말 좀 한번 듣게 해주고. 나는 그렇게 마음은 원이 없어. 원통한 마음을 호소해보지만은 누구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유, 안쓰럽다 진짜. 그날 밤 긴급조치로 제작진이 가족 대화를 제안했어요. 일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뭐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좀 이제는 일 안 하면서 이제 좀 어머니 연태같이 힘들게 사셨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어머니한테 바라는 것도 없잖아 솔직히. 고생한 줄 알아? 그럼 당연히 알지. 같이 고생을 했는데. 나는 모르는 줄 알았어. 아버지도 모르지. 이제는 누구도 모르는 것 싶은 게 전화번호는 허전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속이 쳐. 마음이 시려. 가끔 이렇게 막 폭발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해대니까 너무나 그게 싫어. 어머니 고생은 모르지는 않지만 한풀이가 버거운 가족이에요. 어머님 스스로 그걸 하신 거지. 누가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몰라준다는 그런 어머님 자격 지심 같아요. 아무래도 답장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어머님은 딱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든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언니 내가 뭐라고 그래? 너 보고 파티를 가자고 우리요. 뺑물 해달라고 우리요. 밥을 줄라고 내가 너 보고 줄라 머리요. 밥 안 주면 내가 해먹고.
파티 갈 일 있으면 나 혼자 갔다 그날 갔다 그날하고 또 내일 가고 살이 왔잖아. 응. 살했어. 살했죠. 응. 그 한 번 딱 실수한 거 그게 내가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하지 않는 각시가 맺히는 게 이제 많아지는 거야. 이게 그 풀어 맺혀진 거 많으면 풀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둘 다 대화로도 풀리지 않는 갈등 오히려 관계가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뭐 진짜 어떡하지? 바쁜 게 뭐라는 게 내가 너보다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 내 인생 내가 살고 제 인생 제가 살고 말지. 내가 뭐더라고 파솔 이런 걸 치면서 매너를 볼까. 내가 매너를 잘하고 싶었는데 근데 나는 안 받나 봐. 나는 아무고 뭐지 여기 없어요도.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산 자신을 몰라주는 게 원통한 시어머니. 일하는 벌거진 줄 알아. 내가 일하는 벌거지. 그것이 억울해. 집안일은 늘 며느리 몫이 되고 마는데 일 벌리는 사람 답답해서 원하세요. 깊어지는 갈등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지만은 늘 평행선 오히려 관계가 악화됩니다. 어머님 자격지심 같아요. 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고향을 방문한 고부. 수영장에서 시어머니가 빠질 뻔한 사고가 생기고 관심 없다는 거요. 아 그때 죽는 줄 알았어. 필리핀에서도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은 시어머니는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을 무시하네. 바바바바 떨려 막 그때. 지금까지 그려. 지금 현재 여기서도 그려. 왜 없으면 뭐냐 그거요. 서러움이 폭발한 며느리. 며느리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어머니. 이 고부의 갈등 어떻게 하면 풀어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필리핀. 근데 눈을 딱 감아버리는 문 여사.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시네. 어머니 차? 차 안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냉랭하네요. 여행은 시작도 안 했는데 피로함을 감추지 않는 문 여사님. 피곤해서요? 어, 약을 안 먹었고 많이 피곤해. 약을 먹어야 살아나는데 약을 안 먹었잖아. 근데 그때 우리 여행 가는 거잖아. 며느리 고향 관심 없어요? 아, 왜 관심이 없어서 한번 와보구나 싶었지. 근데 왜 꼼꼼해 없어요? 먹기 대해 기대하고 있어. 먹기 대해. 응? 이 어색하면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머니는 나한테 꼼꼼해 없나 봐요. 이렇게 그냥 자고 있어. 안 아프면 재밌게 보내지만 아프면 만사 귀찮잖아. 교통사고 나갖고 많이 아파. 몸이 많이 아파. 어디가 조금 서도 막 피로가 오고 앉아서도 피로가 오고 놓는 거에 제일 편해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고향집에 방문한 시어머니. 근데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아요. 죽으러 오는가 살러 오는가를 모르겠네. 어머니 벌써 마음에 다리 아파 죽겠네. 약을 안 먹고 그냥 죽이네. 나를 오늘 죽여. 아이고 도와. 며느리 가족들이 반겨줍니다. 어머니, 동생, 와이프. 안녕하세요.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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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집에 오자마자 문 여사의 눈길이 유독 한 곳에 멈추고 떠나지 못하네요. 며느리의 형제 자매들한테 다 아이가 있는데 윤지 씨한테만 없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러고 보면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픈데 내가 만들어주도 못하고 놔주도 못하고 말하자면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야 여기 저런 애기 불쌍한 애기 없냐 하나 데리고 가자 내가 그랬어. 시어머니 방문 소식에 고모 누나. 고모. 며느리 고모가 인사 왔어요. 아프지 젊어서 미스 코리아 껐어. 예뻐. 문 여사님 표정이 또 안 좋아지네. 이 양반도 젊어서는 활발하고 예뻤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참 멋쟁했었는데 이렇게 아픈 게 이 정도 됐는데 나는 더하지 그런 생각했지. 아직은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만 돈 있으면 뭐디요. 병들면 그 정도 되지 하나. 마음이 아파. 어머니가 친구도 있어요. 아부부 암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이야기하면 이모가 아프다 우리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이렇게 아팠는데 그래서 왜 일했냐고 그냥 집에 계시면 좋겠어요. 필리핀 재래시장을 찾은 고부. 그동안 못한 음식 대접을 위해서 윤지 씨가 문 여사한테 제대로 한턱 쏠려고 그래요.
메뉴는 문 여사님이 좋아하는 꽃게 요리야. 너무 맛있다. 비싸? 비싸? 제가 우리 이거 어머니가 좋아? 좋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직접 꽃게를 손질하는 윤지 씨. 아이고 우리 문 여사님 조식 없어. 어머니 좋아하는 거 게 간장 있는 거 근데 요리하고 있어 살고 이렇게. 거기도 내가 가야요. 부엌에도 무슨 맛있게 만드는 거 분명하지. 사돈 왔다고 무슨 얼마나 맛있는 거야? 며느리가 못 믿어서 문 여사 감독합니다. 또 언제 먹으려고? 아? 언제 먹으려고? 오늘 누나 그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지, 전신. 느리 서툰 며느리가 또 답답한 문 여사. 그거 큰일 날 그것만 만드니 언니 어떡해요. 빨리 하는 거 배우라고. 잔소리에 윤지 씨 표정이 안 좋아지죠. 아니, 나는 그거 할 줄 모르겠네. 우리 집에서 안 여와서 그러냐? 집게가 무서워 보이는 꽃게. 결국 문 여사가 나섭니다. 너 봐봐, 이렇게 뛰라고. 왜 이렇게 그려? 이렇게. 아보다. 이렇게 뛰라고, 이렇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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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금. 먹으면 안 돼? 해금을 먹어, 사과해. 건강해. 내 어머니 알았어요. 그래봐, 안 보여. 알고 아파. 아, 너 무네, 야가. 아니야, 내 어머니. 아이고, 개한테 물려버린 문 여사. 야, 물고 있어. 봐봐, 아프다. 어떻게 피를 보고 말았네. 답답하기만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 내가 가서 개를 물렸겠어. 빨려고 잘했으면 내가 안 건들고 안 물렸잖아. 짜증이 안 나지. 이제 보통이요. 하루 이틀에 간 14년이요. 15년이요. 어머니 그 이렇게 아 아파 대대로 어머니도 행동 용기야 진실이야. 나는 그렇게도 받아요. 진짜 아프냐 아니면 진짜 아 걱정 마 내가 걱정 마 어머니가 잠만 수 있어 이렇게. 왜냐면은 어머니가 때때로 나한테 말하면 아 뭐 조금만 오 어떡해요 아 걱정 마 죽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혼고 아 곧게 죽지 않나 그래서 걱정 안. 고통 끝에 다행히 진수성찬 차려졌어요. 비록 아픔이 있었지만 며느리 정성도 있으니까 즐거운 식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간장 맞나? 술? 술 먹으실까요? 있어? 우리 집에? 메이비 바로네? 없어. 술은 아쉽지만 조금은 친해진 고분 이대로만 계속 가요. 인연을 맺은 지 14년째지만은 고분은 처음 해보는 게 참 많습니다. 수영장에도 처음 같이 왔어요. 나도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거 영광을 알아. 그냥 아니 이렇게 편해.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안 쓰. 안 쓰. 아 주는 거. 나 괜찮아. 아니 주는 거 아니 아니야. 안돼. 내 뜻은 있어. 내 뜻은 있어. 그냥 반타시. 그냥 안 주는 거. 그냥 안 주는 거 이렇게. 그 반타시. 아 그랬잖아. 아니 이거 반타시 안 참아 이렇게. 어 안 돼. 그만해, 그만. 나 죽어, 나 죽어. 나 좀 살려줘. 아니야. 14년 동안 살았는데, 뭐 같이 안 하는 거 없어요. 그 뭐 마음, 아, 어머니구나.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난 고부 통화합니다. 밥 먹었어요? 응? 어? 뭐 먹었어? 그래, 식당에서 밥 먹었어. 라면이나 사다 끓여서 후루룩 먹고 아침에는 쿵쿵 하고 가지고 다 알아 내가 이 속을. 아니 나 머리카락 봐봐 이쁘다. 그죠? 어젯밤 내가 전화왔어 하고 있어. 어때? 목이 많아? 많어. 하니 어때 봐봐. 아니 엄마를 신경 써야지. 너한테 신경 쓰면 되겠니? 예뻐? 다음에 만나. 미안 일로 났어. 야 오늘날 기다려 엄마. 뽀뽀. 문 여사한테는 애정 표현이 영 불편한가 봐요. 아들한테는 너무 잘해. 아들하고 나하고 싸우지? 싸우면은 말 안 해요. 지가 우리 며느리가 눈치가 있으면은 말 안 해요. 그 순간에는 아니
커피 닦아서 커피 타왔어. 커피 뭐 하니 커피 뭐 마셔주고 뽀뽀요. 그럴 때는 저것이 사람을 무시하네. 막 바바바바 떨려 막 그때는. 우 남편 내가 아주 좋아해요 이렇게. 근데 어머니한테 내가 자주 전화 안 했어요. 남편한테 전화하면 그 내 마음 아주 좋아해요. 어머니 전화하면 그 무슨 소리나 봐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가 좋은 마음 이렇게 없어. 조금 없어요. 야, 신랑 이렇게 좋아? 그래. 얼마나 좋아서 그냥 잠을 안 자고 전화를 하고 그냥 새벽에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하고 그래요. 신랑한테는 그 신랑한테는 반만 신랑이 신랑한테 좋아. 뭐 신랑이 낳았은 게 엄마가. 왜 그렇게도 사랑했잖아 어머니. 아, 아니야? 아들을 사랑하면 나까지 사랑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렇죠. 아들만 챙기는 며느리가 또 섭섭한 무녀사. 아이고 며느리가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어. 사랑스러워봤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야, 우선 잘할 때는 나한테 잘할 때는 딸보다 낫고 아들도 낫지. 근데 그 순간 뺏겨.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고부 사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봤는데요. 자기가 자신한테 하는 메시지를 슬쩍 보는 시어머니. 말도 한국말도 몰라요. 그때는 어머니 많이 무서워. 뭐 한동안은 무섭고 그래서 때때로 전화도 안 받았고 7년 동안 또 어머니한테 뭐 같이 농사인도 가고 그때 많이 일 배웠지만 네, 좋아요. 근데 힘들어요. 왜냐 집에 혼자 하면 외로워. 남편도 나가면 나 혼자 상상하고 어머니가 힘들었지만 근데 남편 엄마니까 같이 살아 계속. 나는 며느리를 내 며느리를 삼으려고 돈의 일도 지었는데 그것도 과한 것 같, 인자 생각하면 과한 것 같고 처음 왔을 때는 무섭게 안 한다고 해도 자기가 나를 무섭게 봤지. 나는 무섭게 안 하려고 했어. 힘 안 들게 하려고 해도 내 성질이 분위기에서 힘들어서 한 것 같고. 자신에게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며느리는 뭘 느낄까요? 들어가. 너 한심하지? 네가 네 자신을 이리도 못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영감 아플 때나 자식 키울 때나 너무 다 힘들었어. 지금도 역시 그려. 아들이나 딸이나 너를 안 알아줘. 그러니까 너는 한심한 여자예요. 친구도 없고 공부한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것 같아. 오늘 누가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제는 보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며느리 딸 조금 아껴주면서 살아봐. 그러면 행복이 돌아올 거야. 그 어머니가 진짜 한 앞에 사람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무고 어머니가 내 옆에 없어요. 나 어머니한테 가까워야 돼요. 드디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고부.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발톱 손질을 받으면서 제대로 대접 한번 받습니다. 내 발이 이게 웬일이요? 고생 많이 작게 하지 작품. 아우 곱다. 아이고 이게 며느리 어떤 복인갑다. 내가 아들 하나 더 낳을 걸 둘러낸갑다 그랬어. 외국인 하나 더 들고 올걸 그랬어. 너무 좋아서. 무녀사는요 유독 며느리 집에 많은 빨래가 신경 쓰였나 봐요. 무사들은 또 아침에 이렇게 빨더라고. 또 이렇게 이거는 올킨의 거. 올킨의 거 빨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야 세탁기나 사자. 엄마 30만 원 갖고 왔으니까 바꿔서 살게. 와 통 크게 무녀사님이 세탁기 선물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해가 풀리니까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오케이. 또 네 떡밥기는 데 많이 봐 빠이 됐어. Thank you very,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주셔서. Many, thank you.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고마운 마음을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위, 위. 이번이 아니게. 간. 아유, 맛있겠다. 문여사님, 몸보신 제대로 하세요. 한번 술을 눈꼽 뒤져보지다. 뒤져보죠. 야, 빨리 따라라. 술 좀 따라봐라. 따라봐라. 얘가 먼저 드세요. 문여사님한테 술 빠지면 안 돼. 아이고, 멀었어. 다 따로도 짜고, 다 따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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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건배. 예, 사돈 내려와. 사돈 내려와야지, 야. 건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옳지. 며느리는 시어머니 챙기는 걸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먹어주세요. 한 병. 또 있어요. 나 이거 돼? 안 돼? 한 명만 먹으면 나 두 병 쳤는데, 이게? 야, 또 데리고 와라. 나 필리핀 또 데리고 와. 너네 먹지 말고 나를 꼭 앞세워갖고 와. 누가 죽든 살든 나 엄마한테만 살아면 돼. 또 오고 싶어. 어머니 들어가면 나는 놀고 못해. 놀아. 나 사돈하고 놀게. 사돈하고 놀게. 내일부터 놀아. 그럼 됐네, 놀아. 어머니 들어가면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놀고. 응, 그래요. 내 거 별로 놀고. 눈으로 보는 거 없은 게 뭐 일할 것도 없고 세상 만사가 편하잖아. 육지가 다 편해. 편한 게 아픈 데도 조금 덜한 것 같아. 며느리가 밥 챙겨주고 사돈네들이 밥 챙겨주고 시간 되면 밥 딱딱 주고 마실 때 해주고 그런 게 좋지. 따뜻해. 드디어 고부한테도 좋은 추억이 생겼네요. 여행의 마지막 날, 이제는요 속마음도 털어놓는 사이가 됐어요.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안 살면 엄마는 의지할 데가 없어.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겼구나. 안 가면은 가져갈 때 안 가면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겨서 나는 혼자로구나. 같이 살고 뭐지? 참아하고 너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안 봐. 내 생일 때 목걸이 해준 것도 감사하고 사다 준 것도 감사하지. 근데 그런 어머니도. 게 아들을 싹 뺏어가는 짐이요. 아들을 싹 뺏어가갖고 내 옆은 한 것도 없어서 서운한 거야. 미안해요. 나도 죄송한 말 없어. 많이 잘하고 싶어. 뭐 금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어머니 어디에요? 어머니 식사했어요? 어? 넌 어디냐? 내가 서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니 옆에 할 수 있도록 옆에 있을게. 고마워. 나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 진짜? 많이 많이 사랑해요. 그럼 내가 나일랑이 그렇지. 사랑한 사람 내가 나 그렇지. 너 사랑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필리핀이라서 활짝 웃고 가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며느리. 문여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집으로 향하는데 윤지 씨 친정 어머니의 생일 파티 겸 문여사의 환영 파티 열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어머니의 환영 파티를 준비한 거는 윤지 씨 배려인데 이런 마음을 알게 되니까 문여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부우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풀어버리세요. 약속할 수 있죠? 꼭이에요. 많이 자주 지내고 같이도 놀고 하고 뭐 많이 사이 깎아오는 거 이렇게 지내고 싶고. 무조건 어머니하고 막 간지만 내리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뭐 챙겨주고 좋았어. 이런 여행 가끔 했으면 좋겠어.